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BHI입니다. 오늘 원전 관련 테마가 그나마 좀 힘을 내면서 오래간만에 다시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튀르키예 쪽에서 좀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제가 아침에 이제 원고를 작성을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13%대의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장 후반 들어서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꺾이는 흐름에 조금 동참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는 네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이라고 하죠. 방향성만 놓고 본다라면은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데 그쵸. 막상 이 매매라고 하죠. 트레이딩 혹은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아 정말 까다로운 어떤 그러니까요. 그런 섹터의 네,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최근에 좋은 뉴스가 두 가지가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과 미국의 소형 원전 동맹 강화와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네. 다시 말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소위 SMR 업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새롭게 또 투자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오늘은 한수원에서 튀르키예에 40조 원의 원전 수출을 추진을 한다라는 좋은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장 초반에 좋은 흐름세를 좀 보여줬고 일단 원전 섹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넘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시장 흐름에 동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원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의 어떤 시장의 흐름을 갖다가 새롭게 아침에 매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BHI와 관련된 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BHI 지금이라도 이제 좀 담아도 괜찮을 걸까요? 오늘 상승을 좀 반납하기는 했지만요. 네. 일단 큰 그림에서 다시 한번 원전 섹터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에너지 다변화 정책은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네네. 전 세계적으로도 신재생 섹터를 비롯한 소위에서 이제 이산탄소를 갖다가 배출하지 않는 그런 신재생 섹터를 갖다가 개발을 하는 것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이게 탄소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중간 단계로 가는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프랑스만 놓고 보더라도 전체 생산량의 약 70%가 원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로탄소를 달성하는데 약 2035년에서 2040년의 목표를 잡고 있는데 네. 그 사이에서 소위에서 이 수급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신재생 섹터를 보충해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전의 필요성은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바로 이 이머징 국가들의 전력 수급난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전체 발전량의 약 60에서 70%가 석탄을 떼는 석탄 발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공장을 조금만 돌리더라도 우리나라는 미세먼지가 정말 그쵸. 심하지 않겠습니까? 인도는 인도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엄청나죠. 코가 꺼매집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들 국가 역시도 한 단계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원전 섹터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놓고 본다면은 원전의 방향성은 당연히 자명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우리나라 원전 섹터, 두산 에너빌리티, 네. 한전 기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린 BHI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 섹터가 이제 한번 추세를 잡아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섹터가 아닌 만큼 오늘 같이 조금 이격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조정의 흐름이 나올 때는 매수를 하셨다가 뉴스가 나와서 한번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좀 정리를 하시는 그런 어떤 박스권 혹은 뉴스에 의한 이벤트 플레이가 조금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